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터입니다. 자, 스팀 여름 할인 소식인데요. 또 지금 진행 중이고요. 7월 13일까지 하니 천천히 원하시는 게임을 즐겨보세요. 자, 기간은 자, 봅시다. 7월 죄송합니다. 7월 13일까지고요. 넉넉하네요. 이때까지 여러분은 명작들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. 요즘에 게임이 비싸서요. 세일할 때 사야지 좀 그래도 구매할 만 하겠지요. 자, 페르소나 더 파이브 더 로얄인데요. 자, 이 게임 제작사가 망할 뻔했지만 이 페르소나 시리즈 덕분에 구설생으로 지금 멋진 게임들을 만들고 있고요. 자, 캐릭터도 좋고요. RPG, JRPG 게임입니다. 자, 그리고 뭐랄까, 원래 이런 시리즈가 되게 초반에 어두웠는데요. 밝게 좀 바꿨다고 하네요, 제작사가. 지금, 보시면 한글 자체 지원하고요. 일본 스타일 게임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와룡. 예, 와룡. 자, 이거 소울 게임인데요. 어렵습니다. 자, 어려운 게임 좋아하신다면 추천하지만, 자, 하다가 마우스 던질 수 있습니다. 자, 삼국지, 니어 시리즈 출신작인데요. 삼국지를 배경으로 합니다. 데바디인데요. 최근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게임에 나오기도 하죠. 이건 탈출 게임이다. 멀티 전용이고요. 자, 그리고 디비전 2인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. 지금 9,900원입니다. 싸네요. 자, 뭘 슈팅, 3인칭 슈팅이고요. RPG 요소가 있어요. 저 무기 가지고 쏘는 맛이 있고요. 자, 아르마인데 뭐 극사실 밀리터리 게임입니다. 와, 굉장히 싸네요. 우와. 림월드는 뭐 건설 게임이죠. 그리고 코지마 감독의 데스 스트랜딩인데요. 디렉터스 컷이죠. 전에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배포됐었죠. 2탄도 만들고 있고요. 영화도 만들고 있고요. 동물원 관리 게임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. 테일즈 시리즈 JRPG이고요. 세키로는 자 소울 게임이고요. 굉장히 어려워요. 일본 옛날 시대 무대고요. 이것도 건설 게임이에요. 이거 RPG고요. 좀 매니아 스타일이에요. 게임은 우수합니다. 몬스터 헌터 사냥 게임이고요. 캡콤의 효자 게임. 그리고 뭐콜 오브 듀티 시리즈도 세일 중이고요. 폴아웃도 RPG 게임. 자, 이건 GTFO인데, 자, 좀 생소하지만 좀 인기 좀 끈다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동물들이 영혼을 배웅해주는 게임이고요. 이것도 추천하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요. 놀이공원 운영하는 겁니다. 경영도 있고요. 뭐 직접 타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나이트메어인데요. 자, 횡스크롤 2.5D인데 무서워요. 무서운 게임, 공포 게임이고요. 그 밖에 어몽어스도 세일 중입니다. 멀티플레이고요. 배신자를 찾는 거죠. 자, 이건 1인칭으로 진행하는 자연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. 트로피코는 독재자로 섬을 자국의 나라를 관리하는 건데요. 재밌습니다. 원수성의 비밀 출신작이고요.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%나 세일하네요. 국산 게임이고요. 소울 게임으로 최신 프롬 소프트웨어의 엘든링도 세일하고 있고요. 멀티 해도 재밌고요. 자, 이건 배그는 무료입니다. 그리고 리듬 게임도 보이고요. 자, 호그와트 레거시가 세일입니다. 20%고요. 이것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레데리 2 세일 중입니다. 1탄도 리메이크 소식이고요. 사이버펑크 추천하는 게임이고요. 자, 세일이네요. 거의 반가격이고요. 이것도 추천하는 RPG 게임이고요. 옥토퍼스
좀비 이것도 추천합니다. 좀비 프로젝트 좀비드인데요. 좀보이드.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것도 추천합니다. 저 레이싱 게임 포르자 5 그리고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최신작 3에서 생존하세요. 그리고 비밀을 파헤치세요. 자, GTA 가격이 안 나와있네. 자, 이것도 바다에서 샌드박스 게임이고요. 피파 추천합니다. 다크 소울 3 소울 게임이고요. 자, 위쳐도 추천하는 게임이고요. 자, 풋볼 매니저도 좀 이건 중독성이 강하고요. 자, 굿. 우리 축구 감독 돼서 택견 굉장히 싸네요. 이거 추천합니다. 카드 덱 게임입니다. 카드 빌드 그리고 한국 정식 지원하는 중세 역사 배경으로 한 크루세이더 킹 다크 소울즈 세일 그리고 이것도 아크네요. 이것도 속편이 개발 중이고요. 좀 시간 많이 써야 됩니다. 또 잠시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플레이하다 보면. 자, 옥토퍼스 트래블러 2, 스트라우 밸리 농장 경영하는 게임이고요. 자, 이것도 추천합니다. 스파이더맨 PS판 1인데요. 독점 게임에서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스트리트 파이터는 세일이 안 하네요. 아쉽습니다. 다키스트 던전 2도 세일 중이고요. 자, 이렇게 세일 추천 그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